네,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과 창업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죠.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극복하고 취업이나 창업, 창직 등 새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구 수송 여성 클럽, 수송 여성 일하기 센터 최경분 센터장을 만나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저희 수송 여성 클럽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2012년도에 수송구가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수송구 여성들의 욕구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회 참여를 통한 다 일자리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7월 1일자는 여성 클럽이,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여성 가족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수성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지정받아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 8년 정도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수성새 센터에서 그 대구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요즘 반려동물이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 산업이. 그래서 언택펫 창업이란 가정을 했어요. 그 분야는 총 20명이 수강생이 선발을 되는데, 가구를 제작하는 팀과 그리고 의상을 만드는 팀, 그다음에 간식을 만드는 팀, 이렇게 해서 제가 앞으로의 마지막 목표는 이제 공동체 창업과 창업을 100%까지 가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수료를 이제 얼마 전에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벌써 한 두어 번 정도는 벌써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지 창업지원센터를 이렇게 통해서 창업 자금을 좀 받은 사례가 있어서 가장 큰 사례, 우수한 사례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꼽자면은 저희가 그 집단 상담을 하면서 만나신 분인데, 그 다문화 여성 가정, 그분이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셔가지고 중소병원에 취업을 하셨는데, 지금 한 2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그것이 굉장히 또 아름다운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 저희가 그 작년에 수성 여성 클럽이 이제 여성 친화 도시 사업을 하면서 창업 지원금이라는 걸 줬어요, 시드머니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성이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할때뭐 TV가 필요하다, 컴퓨터가 필요하다 이런 거 하는데, 한 200만 원을 지원해 준 그런 여성이 있었는데요. 지속적으로 그분은 이제 그 나무 명장이라고 해 가지고 뭐 도마랑 이런 걸 이렇게 많이 만드시는 분이었고 이러는데, 그분이 이번에 또 대구 지역의 어떤 소상공인진흥공단 이런 등을 통해, 루트를 통해서 한 2천만 원까지 또 창업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직원도 또 채용해가지고 하고, 이런 좋은 사례가 또 하나 있죠. 예. 그 요즘에는 이제 돌봄 시장에 그것이 굉장히 많이 각 가정마다 요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버케어 전문가 가정이라고 해서 요양보호사라든지 또 찾아가는 어떤 돌봄 서비스 시장, 이런 거를 또 하는 과정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성들이라 그러면은 다 요즘에 또 이렇게 그 음식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K푸드 전문 요리사 양성 과정에서 자격증을 따서 전시회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패션 의상, 이리 또 바느질 쪽에 있어서 그것도 여러 수료를 해서 곧 전시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가장 중점 사업으로 했던 그 고부가 가치 사업, 펫 과정이 있었거든요. 반려견 사업, 그거를 해가지고 요 공간에서 전시회를 하는 동안에 반응들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제가 세 군데, 세 섹터로 보는 거죠. 의상, 그다음에 음식, 그 다음에 가구, 이렇게 보는데, 공동체 창업을 지금 마지막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 5명, 10명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잘 가도록 지원하고,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또 여기 ICT 여성 기업인 협회라고 있습니다. 대구시 안에 있는. 그래서 여성 경제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도 이번에 창업 자금을 500만 원 받았다고 어제 방금 제가 또 소식을 들었어요. 되게 기쁜 소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저희가 원래 수성구 상동에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또 수성구청에 우리 청장님이나 그다음에 구의회 의장님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다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그 인프라가 많이 약했어요. 접근성이라든지 주차도 안 되고, 공간도 여기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마침 수성대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상생하는 이러한 좋은 뜻을 내주셔가지고, 집에 계시는 여성 모든 분들이 발걸음이 어려우시면 저한테 오시면은, 아니 수성 여성 클럽에 오시면은 저희 직원들이 상담을 아주 상세하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부디 그 여성들이 사회 참여를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러한 길라잡이를 할수 있도록 수성 여성 클럽 새로 일하기 센터가 앞장서서 가도록 하겠습니다.